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앞 도로 누수 현상을 CNB 시민 기자가 제보해 응급 조치했습니다. 선만수 시민 기자입니다. 6월 22일 금요일 오전 8시경 광주 시립미술관과 박물관으로 갈라지는 도로 바닥에서 지하 상수관물이 누수되는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요즘 한참 가물어 물의 소중함을 알고 광주 시립미술관에 달려가 지하 상수관물이 누수되고 있으니 즉각 공사 시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는 오전 9시경 장비를 동원하여 아스팔트를 기계톱으로 자르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오전 내내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누수공사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누수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판에 어떤 자리를 메우고 시멘트 포장 완료가 오후 2시경 되었습니다. 시민 기자로서 최초 누수 현장 제보를 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지켜보면서 무더운 날씨에 신속하게 지하 상수 누수 공사를 시행한 관계자에게 시민의 소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내 일처럼 생각하며 일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광주 중앙공원 상수 누수 현장에서 CNB 시민 기자 선만수입니다.